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홀리입니다. 오늘은 택배 특기. 택배가 오늘 또 갑자기 화장품 택배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택배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택배 피카소. 짠. 짠. 하나씩 열어볼게요. 이거 이제 제품명 쓰는 애들이 죽었다 이제. 브러쉬 클렌저 클렌징 뜯어보겠습니다. 사품명. 오 이렇게. 아 소리야 간식 아니야. 아 이런 면이 있고 이제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어서 브러쉬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빠는 거고, 브러쉬를 이거는 물에 빠는 용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브러쉬를 섀도우를 바르고 여기 좀 덜 때 매트한 브러쉬. 아 이거 아니야 장난감. 어 여기 아주 공간사 구별 좀 하자. 말티즈야. 자 두 번째 속눈썹.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미 속눈썹. 아이미가 좋은데 엄청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거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진하거든요. 이게? 근데 저한테는 연해요. 그래서 잘 안 붙이지만 약간 연한 속눈썹 할 때, 그리고 아무한테도 속눈썹 붙인 걸 별로 안 들키고 싶을 때 붙이는 속눈썹들. 이거 비싸요. 하나에 막 10,000원인가 8,000원 할걸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속눈썹 풀이 들어있어요. 다른 건 이런 거 속눈썹 풀이 잘 안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택배에 들어있는 속눈썹은 38, 39, 36, 37 이렇게 네 가지 종류 들어있습니다. 두 개씩 속눈썹 부자. 그 다음에 피카소는 역시 브러쉬죠. 브러쉬가 이렇게 좀 멋있게 포장돼 있어요. 피카소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비싼가 봐요. 근데 저는 지금 브러쉬가 새 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뜯고 좀 아껴두거든요. 요거 보니까 얘는 컨실러 브러쉬. 납작한 컨실러 브러쉬고 호수는 50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베이스 섀도우 깔고 미디엄 섀도우 깔 때, 중간 섀도우 깔 때 좀 잘 쓸 수 있는 요런 239번 브러쉬. 모가 엄청 부드러워요. 뒤에 엄마가 지나다니고 그러죠? 내추럴. 그리고 얘는 블러셔 바를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나, 오! 간이 엉덩이 만지는 거 같아, 만져봐. 부드러워? 응. 와, 우와, 우와. 진짜 이래서 피카소야. 만져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이런 톡톡톡톡. 이런 데 바를 때. 이거는 108번. 아, 그 다음에 이게 많았네요. 아까 전에 그. 이게 포도 색깔이고, 이게 자몽 색깔이래. 아까 거는 포도. 어우, 간식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먹는 걸 밝혀? 언니랑 안 똑같게? 저런 걸 다 안 닮았어, 나랑. 아, 이 복숭아래요, 이번 처음에 했거든. 그리고 이건 자몽색. 자몽은 요런 색. 오, 이거 예쁘다, 자몽. 아, 먹는 거 아니야. 승리야, 언니 지금 패셔널하게 이런 거 찍고 있잖아. 그리고 제가 뭐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래쉬 풀. 블랙이랑 투명색. 아껴놔야지. 그래서 얘는 약간 자극에 걱정 없는 속눈썹 풀. 포름 알데히드가 안 들어있어서 눈에 자극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수분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속눈썹 풀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뷰러예요. 뷰러, 실버 색깔. 역시 뷰러도 좀 아껴둬야 돼요. 그 다음에 품거 열어볼까요? 작은 거 열어볼까요? 품거 열어주세요. 품거요? 네. 품박스 열어보겠습니다. 택배는 언제나 좋습니다. 큰 박스 안에 두 박스가 있어요. 하나는 약간 에스티로더 박스 같고, 하나는 그건데 오하이오후 밤비님 브랜드. 편지까지. 투 홀리님. 아마 밤비님이 적으신 거 아닐까요? 근데 밤비님은 글씨도 잘 쓰시네. 원더풀 유 트러스트 미. 넌 정말 멋져 날 믿어가 슬로건이래. 멋있다. 깜찍스러우시다. 맥주에 곱창하는 날 기다리고 있어요. 오하이오 제품들은 밤비님의 그 밤비님을 이렇게 쭉 우려가지고 내신 브랜드여가지고 이 지금 제품력은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이걸 약간 각 잡고 써보진 않아가지고.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밤비님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타마누 크림과 그 유명한 수파드롭 크림과 그 앰플도 있잖아요, 그쵸? 원더 드랍 세럼. 이게 그 100년이라고, 애칭이 100년이라고 100년초가 들어있는 세럼이고, 이게 코튼 패드도 있고, 이거
버블 토너인가? 아, 애플톡톡, 애플톡톡이라고, 애플톡톡이라고 제가 아주 팬이잖아요. 그 팔로우를 아주 열심히 밤비님의 인스타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를 말씀드리면 얘는 그 각질 제거를 아주 순하게 할 수 있는 사과로 만들어진 토너인데 굉장히 대용량이에요. 이만해요. 엄청 커요. 그리고 향도 사과향이 난다고 이거 한번 발라보긴 했었거든요. 사과! 사과 주스 냄새나. 그리고 얘는 없어서 못 판다는 그 품절팩 아닌가요? 오아시스 마스크, 레드 마스크, 오노 레드. 이거 약간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고 얘도 피부 진정이네. 예민 모드일 때 그리고 휴식을 두를 때 예. 바뀌어야지. 모른 척 하세요 엄마한테. 마스크. 얘는 그거다. 버블 토너. 저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공병이고 얘를 여기에 덜어가지고 버블로 쓰는 것 같은데 일단 열어볼게요. 저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이게 버블인데 토너야. 이해 안 되지? 아 이거 무슨 냄새지? 장미! 로즈향! 이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버블 용기에 덜어서 쓰시고 그래서 천천히 사그라들 때까지 거품팩을 하시고 이거는 그냥 화장솜에 얘를 짜가지고 쓰는 것처럼 바르라고 하시네. 근데 그 밤비님의 피부를 보면 너무 좋으셔가지고 따라하고 싶어. 이거 밤비님 그 오아이오후 데일리 듀얼 코튼패드인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물만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물만 나와서 이렇게 우와 너무 시원해. 만져봐봐. 너무 시원하지? 그리고 얘를 버블 용기에도 담으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버블 용기에 담은 걸 이거 꼭 써보고 싶었거든요. 버블 용기에다가 봐봐 봐봐요. 폼클렌징 같은데 이게 토너예요. 그래서 그 밤비님이 이렇게 올리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그라들면서 팩이 드는 건가 봐. 제가 맞게 하는 거 맞나요? 밤비님? 야 이거 토너야. 엄청 신기하지 않아? 이게 조금 천천히 버블이 터지면서 피부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오래 있는 것 같아. 내 뇌피셜이야. 그러면서 이게 뽀글뽀글하니까 좀 모공에도 좀 토너 수분감이 대단해요. 그리고 이게 엄청 순한지 하나도 안 따갑네. 원래 이런 좀 수분감 있는 거를 바로 올리면 좀 따갑거든? 수분이 바로 먹으면서. 시원하다. 저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좋아. 감사합니다. 이건 원더드랍 100년이 세럼. 이게 봐봐요. 이게 이렇게 열면 여기 원더풀 누라고 써져 있고 여기가 트러스트 미라고 슬로건이 제품 하나하나에 다 있고 이거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인스타그램에서만 보던 건데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게 좀 신기하네요. 100년이 꼭 발라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바르시고 원더스 토너하고 원더드랍 앰프하고 타마누 마타타. 그리고 어떻게 주영님께 추천드리는 루틴으로 이렇게 하나씩 제게 루틴을 다 추천해주셨어요. 타마누 마타타를 발라볼게요. 나 힘이 너무 세. 와 진짜 예쁘다. 오하이오 써있고 이거는 신기하게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하면 크림이 여기다 나와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있고 이런 용기들은 특별히 진공이에요. 그래서 산소랑 많이 닿지 않아가지고 더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 밤비님 추천해주신 루틴은 제가 이 오노레드? 오노레드 민감성 요거를 주 2회 정도 마스크 붙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에스티로더 화이트 토닝 세럼? 멜라닌 제거 기술력을 체험해보라고. 점선을 따라 팩맨을 이동시키라고? 팩맨을 어떻게 이동시켜? 우와. 이거네. 이거였네. 퍼펙셔니스트 프로 래피트 브라이트닝 트리트먼트. 16만 5천원이야 이게. 16만 5천원. 근데 통이 너무 예뻐요. 아쿠아 UV 젤 디펜스 30ml에 6만원, 50ml에 8만원이래. 이거 선크림인 것 같은데 UV라고 하니까. 뭐랑 남는 거
약간 멜라닌이라고 하니까 잡티들을 좀 토닝시켜주는 그런 제품 같고 이거는 지금 비타민C가 들어있대요. 요거를 한번 따볼게요. 생각보다 묽은데? 이거를 여기 죽은 게 많이 자라는 데에만 촉촉해요. 그리고 광이 나요, 엄청. 근데 이미 오아이오로 이제 수분을 다 채워가지고 얘는 코팅망 느낌이에요. 내 페리에서 보내주신 택배. 자, 뭐부터 열어볼까요? 일단 요거는 제가 발라봤죠? 트리트먼트 로션, 이거 로벡틴 거. 로벡틴 거, 이거는 젤라님이 로벡틴 엄청 좋아하시던데. 요거는 저도 쓰고 있어서 약간 걸쭉시리? 걸쭉시리한 톤으로 해야 되나? 이거 약간 팩하기 좋았어요, 저는. 속건조 있으신 분들이 약간 요런 묽은색을 묽은색? 묽은 토너를 5번 이상 충전을 시켜주잖아요, 속에? 그러면 속건조가 진짜 확실히 없어져요. 저희 엄마랑 이모는 지금 저 버블 토너를 굉장히 신기하게 근데 저 토너가 뭐냐면 토너 버블이잖아. 그래서 사그라든 시간이 오래되잖아. 그 사이에 팩이 되는 거야, 토너 팩이. 다음 이것도 토너예요. 지금 거의 뭐 토너의 난인데? 키노닉스 클래리티 밸런싱 크림 토너? 왜 크림 토너야? 크림 같은 토너. 걸쭉한 토너 알지? 이런 거. 우유 우유. 이런 게 또 뭐냐, 엄청 건조하신 사람은 좀 이런 거 좋죠. 하지만 전 애교 바를 거기 때문에. 짜면 닥터지?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킥수딩 팩. 병풀 추출물이 89% 들어가가지고 일단 진정이 잘 될 거고 약산성이고 제가 봐서는 이게 또 원단이 또 특이한 원단인가 봐요. 그래서 냉감 효과로 여름 피부의 온도를 즉각적으로 낮춰준다니까. 요거는 이제 냉장고에 이런 거 넣어놓고 피부 뜨거워질 때 좀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이게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귀찮. 이거 뜯기 아깝지. 우리 엄마 앞에서 막 뜯지 말래. 이건 차차 제가 어느 순간 쓰겠습니다. 이게 다 뜯어놓으면 유통기한이 그래. 그러기 때문에 다섯 가지 시카 성분이 들어있대요. 마데카소사이드. 내가 아는 건 마데카소사이드랑 병풀 추출물밖에 없어. 이거라고 토너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병풀 수가 지금 98% 들어있다는 그 마몽드의 트러블 토너. 트러블이라는 그 단어를 제품명에 쓸 정도면 진짜 자신 있나봐. 아예 써있어. 트러블 피부가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논코메닉 제닉 테스트 완료했고 피부과 테스트 완료했대. 동물설 원료가 안 들어갔고요. 실리콘 오일 안 들어갔고요. 또 마담주래. 마몽드가 또 이 토너 맛집이잖아요. 로즈 토너도 굉장히 유명하고. 닥터 디퍼런트 비타 A 크림.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생기 있고 건강한 피부를 관리해준 트리트먼트 크림인데 밤에 사용하는 크림이고 민감성 피부는 일주일에 3번 이내로 바르고 피부가 적응하면 매일 사용하고 이게 약간 뭐 무슨 농도가 좀 짙은가 봐. 그래가지고 피부가 적응하면 바르라고 하네요. 주름 개선에 도움이 준대요. 나이트 케어. 자글자글 시들을 위한 것 같고 이거는 아비브의 액티베이팅이라고 하니까 약간 시드 오일? 굉장히 무슨 효과인지 안 써져 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는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 나 같은 영어 못하는 애들은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커버를 해요 일단 그냥. 아비브 햄프시드 에센스 액티베이팅 펌프라고 하니까 무슨 햄프시드가 그거 아닌가요? 대마씨? 아 햄프시드 오일이 만 ppm이 들어있대요. 와 진짜 예쁘다. 와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거 봐요. 이것도 있어요. 아비브의 유자 에센스 비타 라이징 펌프. 아 비타래. 아! 바이탈. 바이탈 라이징 펌프. 이런 애들은 영어로 쓰면 안 돼. 미백에 도움을 주고 얘는 효능 효과도 안 써있어. 이거 유자인데 너무 예쁘죠? 통이. 일단 햄프시드랑 이건 유자 에센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라비오트 에스테 알렉스 콜라겐 크림. 금실 콜라겐을 함유하여 에스테틱 피부 탄력 관리에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캡에 내장된 디바이스로 약 5분간 부드럽게 흡수시키며 마사지해 준다는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라비오트가 저는 그 색조로만 좀 알고 있던 브랜드여가지고 요런 어머머머? 어머? 이게 뭐야 이게? 글리터가 뭐야 이게? 그걸로? 어머 이게 아 요게 약간 뭐가 이렇게 들어 이걸 빼고 들려 진동 소리? 어 흡수시키는 건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건가 봐. 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어디까지 갈 거야 이 화장품의 세계가?
콜라겐 크림? 유자청 같은 알갱이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금이 들어있어, 금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금이 보이세요? 이 알맹이들 요거? 요즘에 이 목에 또 이런 주름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스트레스거든요. 금을 좀 녹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있잖아. 이런 거는 좀 얼굴에 좀 안 감기는데 이거 완전 착 감긴다.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나 이런 잡스러운 거 좋아해. 아, 잡스러운 게 뭔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요즘 이런 거.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껀덕지가 있는 걸 좋아해. 잡다한 거? 아, 다양한 거. 다양한 거 좋아해. 이걸 눌러, 되게 누르면서. 그냥 내가 손으로 바르는 거보다. 그래. 아무래도 교수가 잘 되겠지. 저, 이거 정, 그 감전되는 거 아니지? 아, 근데 이게 지금 광이 지금 오하이오 발랐고. 아, 안 따가워. 이거 따라가운 그게 아니야. 근데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뭔가 나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잘 발라지는 것 같은 거. 5분간 이렇게 하래. 일단 다 필요 없고 제 피부가 요즘에 미쳤습니다. 이건 뭐예요? 클렌징 밤이에요, 이거는. 16 브랜드. 이거는 사과 패드. 구달 사과 패드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제가 하나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테로 이걸 뜯어봤는데요. 사과 주스. 맡아봐. 완전 사과. 엄마가 안 빠져 갖다 놓았어. 나 하나 있어. 이거는 알죠? 뭐 말 안 해도 0번 세럼은 그냥 0번 세럼 그냥 사십시오. 이거로 속건조를 못 잡았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거를 세수를 하고 얘를 조금씩 해서 한번 다 흡수시켜요. 그 다음에 얘를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흡수시켜요. 이거를 5번을 맨날 해봐요. 이거 한 통 다 쓸 때까지. 그래서 속건조가 없어지면 볼닦으로 맞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들보들 결 세럼 3번. 이건 뭐냐? 성경책이냐? 왜 이렇게 커? 다른 팩이랑 비교해볼게요. 아비브 고보습 고영양 크림 마스크래 엄마. 특수 코팅 시트에 집중 케어 톤업 솔루션. 이거를 쓰면 20분 있고 미백 성경책 아니야 이거? 중국집 그 책자 크기예요, 그치? 엄청 있어 보이고 고품격스러워 보여. 다음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해. 아, 일단 이거는 닥터지 선 밀크. 이거는 모디 핸드앤네일크림인데 얘는 자연의 향기를 담아 플로리스트랑 라운드레스. 됐어, 잊지마. 거기까지. 왜 크게 웃어 정가. 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것도 왔어요. 극손상 네일케어 단백질 집중 앰플 세럼. 대박. 내 발톱에 발라야겠다. 발톱이 어쩜 그렇게 깨기지? 너 줄까? 이만해요. 이만해가지고 그냥 바르기만 해도 수분 코팅 단백질 급속 충전 손상 손톱 집중 케어. 발라봐. 말해줘. 오, 이거는 아비브 퀵 선스틱. 선스틱 같은 거 좋은데 난 선스틱 안 좋아하는 게 좀 털 같은 거 묻어가지고 먼지. 근데 이거 좋을 것 같아, 이 집안이 거. 이 집안이 좀 디자인이 미쳤네. 우와, 예쁘다. 이 집안 아주 디자인 맛집이야. 이거는 시코르 메이크업 리무버 있는 거고요. 이거 뭐야, 도대체? 립인가 봐. 립인데 디자인이 조금 내 스타일 아니야. 엄마가 옆에서 야! 이러는데 솔직스럽게 말하지만 이건데 이거 터치인 솔이 요즘에 글리터로 좀 상승세를 아주 보이는 아주 잘하는 브랜드예요. 요즘 글리터가 되게 예쁘더라고. 나 이거 하나 발라볼까? 근데 왜 있잖아 얘만 핑크색이야? 케이스가? 이거 다 보라색인데? 이거 뭔데? 립스테인 썸띵 핑크 발라볼게요 그러면. 썸띵 핑크. 오, 깔끔하네, 예쁘네. 촉촉해요. 이거 근데 되게 신기하다. 아,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지속력이 높을 것 같은 제형입니다. 이런 거 안 진하게 중학생들 이런 거 바르고 이제 등교하면 안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 중학생 갖고 싶어? 응. 다른 거는 다 이러고 있다가 립 나오니까. 예쁜데? 아, 근데 착색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머. 저렇게 안 빼긴다고 있어요? 원래 좀 스며들잖아. 그리고 아직 립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이게 다 립이에요. 얘는? 이거 나밍. 나밍? 아, 네이밍. 나밍? 저 박나영 씨, 김아람 씨, 윤아영 씨 편집해주세요. 아, 요거는 이제 네이밍의 그 립인데 다 글로우 립스틱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컬러를 내시죠? 6, 4, 24 아닌데 5네.
20개 컬러예요. 20개 컬러인데 내가 여기서 발라보고 싶은 컬러는 이거. 아 근데 왜 이렇게 영어로 써놔. 영어 못 읽는 애. 야 이거 읽어봐. 너 못 읽지? 눈이 안 좋아서. 훔치지 마. 아 플러피 코랄. 플러피 그래, 코랄이래요. 글씨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어. 이거 립밤과 립스틱의 중간인데 오렌지야. 어 이거 진짜 예뻐. 립밤과 립스틱이 중간이야. 이거로 거의 립 보습이 다 될 정도로 엄청 건조. 엄청 촉촉해요. 하지만 얘도 착색이 0이라는 점. 어쩜 이렇게 착색이 하나도 없냐 립스틱이. 이게 대세인가? 이거 봐. 싹 없다. 아 근데 이거 굉장히 예쁘다. 베이스 잇 발라볼까? 이거 다 발라보고 싶어. 왜 이렇게 예쁘냐? 베이스 잇. 테이프 색이 거의 살색인데 헉! 어, 누드색이야. 너무 궁금하다 이거. 이거 그거다. 이거 바르고 이거잖아. 지금 이걸 내가 이렇게 립 베이스로 바르잖아. 그러면 각질 부각이 안 되는 이런 걸? 그리고 색깔이 뭐든지 파스텔 톤으로 발려. 뭘 바르면 이 위에다가. 그럼 베이스. 이거 먼저 바르고서는 다른 거 발라야 되는 거야? 이거만 발랐을 때 좀 조퇴 광 나오거든요. 교장 선생님 아플 때 이런 거 바르고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잖아. 이거는 마스카라. 에스쁘아 마스카라랑 에스쁘아 요 라이너는 제가 영상에서 엄청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패스. 내 최애템들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디자인에 엄청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비비드 스튜디오. 근데 이게 지금 4개가 매트고 4개가 유광이에요. 그래서 요 중에서 하나씩만 골라가지고 발라볼게요. 우와 이거 봐. 틴트 케이스 봐. 틴트 케이스 완전 내 스타일이야. 골라볼게요. 이 집이 립을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디자인 맛집 아니었어? 엄청 촉촉해. 착색을 한번 볼게요. 요즘에 진짜 촉촉한 게 조금 그런 것 같아. 무슨 침대 태는 것 같이 촉촉해요. 봐봐. 어, 봐봐. 좀 물기 있어 보여 약간. 근데 살짝. 이게 물이 아니라 끈적끈적도 아니지만 아 끈적인데? 끈적이요. 이거는 엄청 촉촉하잖아요. 근데 이거 매트 라인을 뜯어봤더니 매트 라인은 여기가 지금 투명이에요. 이 촉촉이는 다 감싸져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제형에 따라서 이 디자인을 감싸거나 이렇게 투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 투명으로 한 거는 이 제형이 햇빛을 받으면 괜찮은 제형이고 이거는 이렇게 막은 이유가 햇빛을 받으면 안 되는 제형일 수도 있어요. 제 내 비주얼. 이거 발라볼게요. 매트 라인인가 봐요. 야 이렇게 잘했어? 나 몰랐어. 지워볼게요. 오 이거 착색된다. 착색되죠? 이건 착색이 되다. 제형이 딱 착색돼 제형이. 아 그렇게 코가 안 좋지 근데. 매트도 약간 엄청 매트도 아니고 살짝 매트. 새틴 매트. 가은이가 이런 거 바르면 잘 어울려. 쨍한 거. 지금 광이 좀 돌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좀 그냥 벨벳 광? 이렇게 보면 완전 다르죠? 여기는 광이 엄청 도는데 여긴 광이 안 돌죠 지금. 이거 봐. 이거 유리알 광이라니까 완전. 손에 발랐을 때는 착색이 그렇게는 없어요.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매트가 더 없어. 착색이 이쪽이 있고. 봐봐. 옥봉씨 아니에요? 야야 대네 아빠가 저 어렸을 때부터 옥봉이라고 놀렸거든요. 착색이 없어 거의.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하이라이터. 1번, 2번, 3번. 아 4번. 3번 어디 갔어? 1, 2, 4. 3번은 가출했나봐요. 없어요. 왜일까요? 나 이거 있는 거 같은데? 아 하이라이터는 없다. 블러셔는 있는데 이 집안 거. 이 집안 거 진짜 예뻐. 이거 봐. 우와. 미국 거 같아. 우와. 우와 진짜 대박. 1호. 요거. 이런 느낌. 리찌는 아마 200m 앞에서 해도 보일 텐데 데일리로 쓰기 굉장히 예쁜 보라 오팔펄이고 근데 왜 1, 2, 4가 오지? 좀 특이하다. 3호는 품절인가? 이건 코랄빛인가 보다. 핑크빔 2호. 이게 좀 달라요. 지금 엄청 다른데 그 육안으로 보면 이게 1호예요. 그리고 얘가 2호인데 이거 약간 골드빛. 이거 웜톤 언니들이 사면 진짜 예쁘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얘는 뭐라 해야 되지? 양 조절이 쉬울 것 같아. 리치가 단점이 양 조절이 좀 어렵거든. 빡세서. 4호는 아예 보라예요. 연보라색. 그래서 이거를 발라보면 실버 연보라. 데일리로 좋겠어요. 화장 연하게 하시는 분들. 나 이제 더워. 사실 54분째야. 인가 파운데이션, 유명한 인가에서 팔레트 두 개. 얘는 글램 무드, 얘는 소프트 무드. 얘는 매트 아이네. 아, 매트 아이만 있는 놈이 있고 글리터 놈이 있는 놈들만 있나 봐. 남의 애한테 너무너무 그립다. 이거는 매트. 매트는 또 실용성. 뭐라? 아, 함경식 선생님과 만든 건가? 왜 팔레트에 함경식 콜라보 인간에. 어쩐지 갑자기 함경식 선생님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 그 선생님과 함께 이거 사인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함경식이라고. 함경식. 아, 매트만? 매트 컬러만? 있는 팔레트여가지고 활용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코랄코랄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법한 컬러. 요런. 그리고 이거 블러셔로 쓰면 더 예쁠 것 같은데? 글리터 핵 기대중. 글리터 핵 기대중. 아, 이거는 얼굴 없고 그냥 사인 있고 인가 써있는. 예쁘다. 엄청 글리터가 엄청. 아, 이거 화면보다 더 예쁜데. 이거는 좀 이게 덜 글리터. 이거 두 개가. 여기 글리터, 여기 글리터, 글리터, 글리터.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 해야 되지? 확실히 그 리치 팔레트가 내가 너무 과하게 만들었나 할 정도로. 원래 데일리스러운 게 이건데 리치는 꽉 잊어요. 아, 이제 그만 듣고 싶어. 터치 인솔 글리터. 터치 인솔이 글리터로 유명하거든요? 브러쉬 조그만게. 좋네. 어딨어? 엄청 예뻐요. 글리터 맛집이네. 여기 것 인정이다. 최근 본 글리터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말인데 그 아이즈원 혼다 히토미님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순간. 이 노래 뭐지? 피에스타. 어, 피에스타 내 맘에. 이거 지캠에서 바른 글리터 아시는 분? 여기서 24K의 글리터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내가 좀 그 혼다 히토미님을 좀 깜찍스러워서 너무 좋아하거든. 다음 이거는 매그넘 글리터 샵. 얘는 짧고 얘는 길면서 얘가 양이 더 많아요. 얘가 샌드핑크. 얘 샌드핑크. 얘는 핑크 스파클링인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글리터가 좀 굵은 놈 같아요. 아니네. 얇은 놈이네. 요 글리터. 예쁘다. 잘해. 터치 인솔이 글리터가 좀 강적이야. 에스쁘아. 이거 홀리데이 시즌 거였는데? 에스쁘아 이거 디자인. 에스쁘아 디자인이 왜 이렇게 예뻐?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봐. 글리터 좀 봐요. 깜찍해. 터치 인솔 노 푸어 블럼 프라이머. 모공 프라이머 같고. 이거는 로벡틴 앰플. 달바 픽서. 메이크업 후에 뿌리는 픽서 같고. 아이소이 로즈 립밤? 야, 너 그 틴트 바르지 마. 이런 거 발라. 아이소이 이거. 이거. 색깔이 있어, 이거는. 아이소이가 좀 성분 좋기로 유명해. 정답.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아이오페 좋지. 아이오페 비싸. 피부 본연의 힘을 채워줘. 이거는 내가 엄마 몰래 발라야겠다. 역시나 좋은 거는 다 뺏어가는지. 괜찮아? 완전 촉촉해. 야, 진짜. 아까 립스틱보다 그게 훨씬 예쁘다, 아이소이가. 네 입술 같아. 봐봐. 오, 이봐. 성훈아. 그리고 이건 뭐죠? 네오젠 더마로지 액션 세럼. 우와! 우와, 대박! 봐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피부 컨디션에 맞게 펌핑하래. 이게 두 가지야. 여러분, 이거 주둥아리가 두 개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데를 펌핑하면 돼요. 여기는 이 주둥이라서 나오고, 요거는 요 주둥아리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를 원하면 여기만 누르면 돼요. 보여요, 이렇게? 아, 반반이야? 같이 눌러도 되나봐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거. 진짜 세상 좋아졌다. 엄청 수분감이 대단한. 이건 뭐냐? 아, 릴리프 크림. 그냥 프림. 아, 맛있는 냄새. 향이 또 중요하거든? 난 이거나 줘야지. 아, 진짜 너무 중독성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볼이 뜨거워져. 이런 조명 앞에 있으면. 흐르네요? 그래서 좀 비벼야 돼요. 생각보다. 안 흐르는 게 이상하지, 누나가. 지금 오늘 뜯은 화장품이
요만큼. 이게 빨간색. 이게 다 뜯었지? 이거는 아빠가 뭐야? 사무실에서 갖고 오신 건데? 얘는 아 이거 그거나 보다. 바이에콤. 바이에콤에서 이번에 무슨 쌀 곡물 클렌저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눈으로 보기에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패키지. 진짜 센스 오졌다. 파우더 클렌저인데 이거 뭐냐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에콤님 인스타에서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봐봐. 가루야 가루. 그래가지고 클렌징이네? 섞어야 돼. 이렇게. 보여요? 우와. 그래가지고 물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클렌징 하는 건데 여기서 거품이 나더라고요. 아! 오, 심지어 많이 줬어. 그래서 이게 막 거품이 엄청나는 클렌저가 아니고 약간 요 정도예요. 이런 막 미세한 거품 느낌? 씻고 올게요. 곡물 추출물이 다섯 가지가 있고 효소 파우더래. 이거는 라이스 투 밋 유. 나이스 말고 라이스. 뭐라? 진짜 썰이요? 진짜 썰이요. 한 끼. 밥 한 끼. 밥 한 끼가 들어있어요, 쌀이. 감사합니다. 저 요즘 막걸리 만드는데 빠졌는데. 이렇게 해서 쌀을 뽑으면 돼요. 제가 요즘에 재택이어가지고 이런 화장품이 저희 집으로 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서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알차게 한번 뜯어봤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가볍게 화장품 뜯어봤고요. 다음에 택배가 오면 또 재밌다고 하시면 또 뜯어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주 오늘 피부결 하나는 아주 좋아졌어요. 요즘 제가 그 제 패드를 토너 패드를 자주 써가지고 피부결은 굉장히 좋거든요. 맨질맨질하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